자, 여러분, 저 고종훈 선생입니다. 좀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국가직을 치신 지가 지금 한 72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뭐 복수정당 이야기는 뭐 저의 영역은 이미 떠났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걸 신경 쓰기보다는 일단 뭐 지방직 준비, 그러니까 뭐 지방직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방직 준비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죠. 내일부터 다시 이제 온라인 모의고사 시작합니다. 근데 뭐 대다수는 뭐 저희 뭐 온라인 모의고사 성적도 되게 좋고 그다음에 열심히 하고 그래서 뭐큰 문제 없습니다. 뭐 90점, 95점이 수두룩 빽빽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14만 명 중에서 뭐이 정도면 거의 한20% 이상이 95점 만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사는 사실상 변별력이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저희 카페에도 제가 이제 글을 좀 바빠서 이제 답변을 다 못하지만 글은 또다 읽어보거든요. 메가에 이제 올라온 글들,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글들 이렇게 보면 이 정도로 쉽게 문제가 나왔는데 이걸로 뭐 70점, 75점 나오고 80점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더구만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무슨 공부를 놀랍고 신비한 공부를 하셨길래 진짜 문제는 객관적으로 쉽게 나왔거든요. 원인을 따져보면 뭐 저는 뭐 누구 다른 강사들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 딱 뻔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도 변화 때문입니다. 전공 과목 중심으로 이제 개편이 되면서 한국사가 지금 제일 후순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사를 아예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14만 명 공시생들 중에서 한국사가 이제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들 제가 봤을 때는 한 1, 20%밖에 안 됩니다. 그분들은 점수 잘 받으셨겠죠.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전공 과목에 치이고 영어에 치이고 하다 보니까 4순위가 국어, 5순위가 한국사야. 문제가 아무리 쉬우면 뭐 하냐고. 솔직히 이 정도 문제지면 거의 변별력 없는 문제지거든요. 근데 그럼 뭐 하냐고. 공부를 체계적으로 한 사람들한테는 변별력을 했다 싶을 정도로 문제가 쉽지만 상당수의 공시생들이 전공 과목에 치이고 소위 이제 전공 과목이 그 공포 마케팅 있죠. 그다음에 영어는 여전히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사가 이제 후순위로 밀리고 밀리다가 이제 제대로 안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쉬운데도 점수가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이 정도 문제지로 75점, 80점. 그 이하 점수가 나오신 분들은요, 잘 진단하셔야 됩니다. 정말 평상시에 모의고사 잘 나왔는데, 실전에 가서 내가 어이없이 실수를 해서 미끄러진 건지, 아니면 원래 모의고사 점수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생각해보니까 체계적으로 기출을 푼것 같지도 않고, 완전히 내가 야매로 공부했네. 이런 사람들은요, 문제가 아무리 쉬워도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잘 나온 사람도 예외적으로 있지만 일반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자, 지방직, 지금 사실 지방직 한 8주 남았거든요. 한국사는요, 한 3주? 2주, 3주만 빡세게 준비해도 15점, 20점은 그냥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분들한테 사실 뭐 제가 이야기를 해도 아마 안 들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냥 뭐 내년 가는 거지. 근데 내년도 또 이런 악순환일 거예요. 또 시작할 때또 전공 과목 위주로 하고 영어하고 그러다가 한국사는 또 후순위로 밀리고 또 시험 조지고 또세 번째 준비할 때또 악순환. 네 번째 시험 준비할 때또 악순환. 매년마다 그럴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제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을 가능성이 일단은 높지만, 그래도 몇명또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이번 국가직에서 75점, 80점 이렇게 나왔잖아요. 뭐, 쌤, 문제집 뭐 풀어야 돼요? 뭐, 강의 뭐 들어야 돼요?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분들은요, 지금 머릿속에 이론,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지금 정돈이 안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한국사를 지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진짜 명쾌한 해법. 이론 압축 강의 들으세요. 지금 이제 파이널 압축 정리나 초스피드 개념편이나 이런 것 들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도 되고요. 약한 단원 위주로 골라서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모의고사 점수도 잘안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국가직 점수도 개판인데, 지금 선생님 모의고사 뭐 풀어야 돼요? 기출 뭘 풀어야 돼요?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이론이 머릿속에 이렇게 세팅이 안돼 있는데 문제 풀면 뭔 소용이 있냐고. 그거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또두 번째로는 기출을 제가 400제든 800제든 영훈이 씨한두 번, 세 번만 풀면 이 정도 난이도는 무조건 95점 만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쌤, 기출을 제가 10번을 풀었는데, 응? 제가 80점도 못 맞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기출을 10번 풀면 뭐 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양치기를 하는데, 영훈이 씨. 아니, 기출을 어떻게 푸는지 모르면 기출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 이 기출 문제를 이렇게 리뷰하고,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구나. 여러분, 요즘 수험생들은요, 중고등학교 때 한국사를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한국사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솔직히 지금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사람들은 저희 수강생들 중에서 그렇게 별로 많지는 않을 거예요. 워낙 시험이 쉬웠고, 다들 막 95점 만점 다 점수 잘 나왔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상당히 제가 커뮤니티 같은데 이렇게 눈팅을 해보면, 아, 막 황당한 글들 정말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모의고사가 뭐 도움이 되죠. 모의고사 같은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모의고사 풀려면요, 제발 좀 쉬운 문제 보세요. 놀랍고 신비한 모의고사 풀지 말고요. 좀 쉬운 문제 보세요. 괜히 시즌 1, 시즌 2 이렇게 사가지고 풀지 마시고요. 그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그 14회 진행하는 거 있죠? 리메이크 모의고사 있죠? 그 리메이크 모의고사 제가 다듬어가지고 문제 엄청 쉽게 구성합니다. 쉬운 모의고사 보세요. 쉬운 모의고사. 아니, 지금 지방직, 이번 국가직 정도 수준이거나, 지가 어려워봐야 이거보다 반문제 어렵습니다. 이번 국가직이 엄청 쉬웠기 때문에 지방직도 진짜 졸라 쉬울 거예요. 어려운 모의고사 풀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한국사는 지금 여러분들이 국가직에서 점수 안 나온 주된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제도 때문인 거예요. 제도 때문인 거예요. 전공 과목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전공 과목 공포 마케팅에 시달리다 보니, 응? 한국사가 점점 밀려나서 후순위가 되고, 시험이 임박했는데 한국사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쳤기 때문이지, 여러분들 머리가 원래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한국사에 대한 혐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기출 문제집이 엄청 놀랍고 신비한 것이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당신들이 듣는 쌤이 이상한 사이코 선생이었던 것도 아니고요.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제도 때문인 거예요, 제도. 알겠죠? 그 얘기는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뭐냐? 지방직까지 한 8주 남았는데 한국사는요, 벼락치기가 되는 과목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야, 내가 한국사 지금 이번에 국가직에서 80점 맞았는데 한국사만 내가 15점 올리면, 95점 찍으면 난 무조건 붙는다. 한국사 지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주일에 12시간씩 해보세요. 80점 안 나온 사람들은요, 12시간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파이널 압축정리나 서브노트로 파이널 압축정리나, 그 다음에 초스피드 개념편 들으세요. 1.2배속이나 1.3배속으로 차분하게 들으세요. 1시간 강의 듣고 30분, 40분 정도 서브노트에다가 요약 정리하세요. 저희 서브노트 내용의 3분의 2 정도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숙지를 하잖아요.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는요, 90점, 95점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 정말 쉽게 내지 않는 게 국가고시센터 기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지금. 그냥 제도 때문에, 제도 변화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사가 후순위로 밀려나니까 그런 거지. 다시 바꿔 말하면 지금부터 하면 돼요. 알겠죠?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한 10분 개그 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 이야기를 안 들을 가능성이 일단 높죠. 제 이야기를 들으시려는 분들은 한번 믿고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에 12시간씩 시간 투자해서,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이론 압축 강의 들으세요. 그리고 곁들여서 기출을 풀려거든 그냥 400제 푸세요. 400제 딱두번 푸세요. 그 다음에 잘 모르겠으면 빠를 옮겨가면서 틀린 문제라도 해설강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풀려거든 제발 쉬운 문제 푸세요. 제발 쉬운 문제. 우리 지방직 대비 리메이크 모의고사 14회. 그렇게 쉬운 문제 풀어보세요. 알겠죠? 분명히 제가 장담하건대 지방직도 있잖아요. 이번 국가직 정도 수준이거나 이거보다 지가 어려워 보여. 반문제 어렵습니다. 그 정도는요. 정말 정말 역대 기출에 비하면 정말 정말 쉬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안 해서 한국사가 후순위로 밀려서 그런 겁니다. 자, 믿음 천국 불신주옥 하시고요. 저를 욕하시려거든. 지방직에 한국사 점수 효과 못 보시면 그때 가서 저를 욕하십시오. 한번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 마치겠습니다.